와, 진짜 민동산이야? 너무 예쁘네. 내가 블랙만 먹었어. 아, 그림 아니야, 그림? 안녕하세요, 시나몬 여러분. 시몬입니다. 오늘은 화장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쇼츠로 소개해드렸던 기부 셔틀 기억하시나요? 오늘이 드디어 D-Day예요. 카카오티에서 여러 사회 이슈들을 선정해 5가지 테마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오늘 제가 갈 테마는 문화재 보호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봉사활동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친구인 동생네와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더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블러셔에 엄청 빠졌거든요. 요거가 진짜 좋아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3 꾸숲 달달해. 이름 너무 귀엽네. 제가 완전 웜톤이라서 이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부 셔틀 버스를 타고 봉사활동을 가는 건데 셔틀버스의 출발지가 사당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화장 준비를 하고 사당역으로 가줘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메이크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봉사활동 가는 가방을 싸볼 건데요, 제가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그런 좀 편한 가벼운 백팩이고요. 갓분 왓츠 마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봉사활동이 끝나고 또 개인 연습을 할 예정이라서 무릎 보호대. 보호대 없으면 무릎이 그냥 아작이 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입을 편안한 나시. 제가 에어팟을 어디다가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서 요즘 줄 이어폰을 하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도 일단 들고 다니는 삼각대도 챙겨주고 필수템이에요. 이클립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보조배터리.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한 박스티와 추리닝 바지와 그리고 모자를 써줄 겁니다. 완성! 그럼 이제 슬슬 나가볼까요? 고고싱! 사당역으로 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 눈앞에 기부 셔틀 버스가 있어요. 뿅. 안녕하세요. 어머, 헌 개귀여운데? 안녕하세요, 동생님입니다. 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동물보호 가고 싶다. 오늘 저희 첫 기부 셔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못 참어. 배고파서 마들렌 하나만 드셔야겠어. 맛있어? 레몬향이 나. 안 먹을래? 엄청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은데? 이거 힐링 공간인데? 그니까.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드릴게요. 짜라란! 에코백을 받았어요. 어, 진짜 이쁜데? 오늘 옷이랑 좀 잘 어울리는지? 하하, 귀여워, 이거 봐. 스티커 있는데? 텀블러에 이거 붙여도, 아이고, 귀엽겠다. 탐구. 우와! 우와, 나 근데 이거 빨대구멍 있는 거 좋아해. 어, 이거 진짜 예쁜데? 텀블러 꾸미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나 지금 아주 야무지게 붙이는 중이야. 아, 여기 봤어? 아졌어? 아, 버스 밑에다가. 원래는 요 로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기부 셔틀 굿즈 스티커들로 꾸몄어요. 그리고 텀블러 말고도 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 나 이런 센스가 너무 좋아. 너무 귀여운데? 근데 붙이네. 굿즈들이 진짜 귀여워요. 같이 해서 청소를 하는데 네. 우리 집에서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시죠? 벌레 숫자로? 네, 제일 먼저 털고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서 닦을 거예요. 네. 오면은 우리가 청소해서 깨끗한 거지.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바깥 담당이야. 내가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나도 키가 조금 더.
감사합니다. 네. 우와, 나도 맡아볼래. 와, 맛있는 냄새가. 맞지? 맛있는. 아니, 야, 내가 들기름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에 들기름을 넣어 먹는단 말이야. 마음에 들어? 어, 완전. 만족도 최상이야. 와, 이 기름 작업 쉬운 거 아닌데? 안 되네, 잘.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지금 나 약간 블랙맘바 같은데? 잘 해봐. 너무 힘들긴 한데 뿌듯하기도 하고 딱 이렇게 청소하면서 하늘이 그림 같아가지고 힘이 막 나요. 와, 근데 진짜 민동 화면 아니야? 하늘 너무 예쁘네. 내가 깨끗하게 반딱반딱 닦은 바닥이에요. 수고했다. 예뻐졌어, 바닥이 다. 딱 반딱반딱. 예뻐요. 뿌듯해. 아. 그니까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그림 아니야, 그림? 미쳤다. 어? 미쳤다. 아이스티랑 핫도그. 근데 겁나 알차 구성이 핫도그가. 그니까. 와, 진짜 그 맛있겠다. 일반 핫도그 아니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인정. 맛있어? 응. 와, 소스 진짜 맛있는데? 아, 이 핫도그 진짜 맛있어. 스크림 나온 것 같고. 어머머머머. 언니. 어떡해. 잠시만. 이리 본 듯. 오랜만에 내니까 어색하죠? 네. 이게 맞는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리. 어, 맞지 않나? 왼쪽 아니야? 이렇게 튀어나와. 활입니다. 활. 자, 네가 최고다 한번 해봐요. 최고다. 최고다. 네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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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돌려. 잡아요. 잘했어.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왜 3번 쓰는 사람은 더? 코가 안 좋은가 봐. 자, 준비. 쏴. 손가락 안 올려. 손가락 손가락이 되는데 손가락 안 올려. 자, 다음 안 쓰신 분. 여기가 우리가 쏜 거란다. 난 저기 멀리 썼는 것 같은데. 참네. 참네. 네. 예. 이게 뭐야? 볼링이요? 사실 오늘 활동 참여하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용기 내서 소감 공유해주신 분들께 또 카카오에서 뭔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 좋은 설명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문화재에 관심이 가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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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니 갈 때는 김이 없었는데 아리바게 봉사를 갔다 오니까 짐이 엄청 많아졌어. 기부행백. 진짜 기부행긋이 확실해. 너는 오늘 받은 굿즈 중에 뭐를 제일 잘 쓸 것 같아? 폴딩 방석이나. 아 방석 아까 얘기했었지. 난 텀블러? 연습 갈 때 편할 것 같아. 방석도 콘서트나 한강 같은 데 가면. 아 콘서트 갈 때도 괜찮다. 그치? 완전 푹신해서 편할 것 같아. 아니 아까 돌이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팠잖아. 좋을 것 같아. 평소에 택시 많이 타? 오늘도 탔어. 나도 진짜 많이 탄단 말이야. 그렇게 맨날 쓰는 카카오티 앱에서 하니까 공사 접근성이 진짜 쉬워서 엄청 편한 것 같아. 신청 진짜 몇 번 클릭하면 그냥 끝. 응. 그리고 셔틀도 태워주니까. 아 그게 진짜 개꿀. 셔틀 진짜 좋아. 셔틀버스 겁나 편해서 기르고 자고 와가지고. 확실히 근데 이런 봉사활동을 카카오티에서 나서서 딱 테마 정리까지 해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와 대기업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서서. 응.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도 사람들이 진짜 그런 배너나 맞아 어플 보고 홈피 그런 거 보고 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해요. 그러니까 연차 쓰고. 대박이다. 연차를 봉사할 박수. 6, 7, 9, 10월에도 봉사활동 테마가 진짜 재밌어가지고 가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월에는 생태종 보호, 사회적 기업 탐방 이거 좀 궁금하고 8월 쉬어가고 9월은 농촌 지원 이거 진짜 제가 잘할 수 있는 테마일 텐데요. 10월에는 동물 보호 이렇게 각각의 테마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티 앱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 직접 다녀와 보니까 너무 알찬 내 시간이었어서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코스가 완벽해. 야 진짜 좀 감당하긴 했어. 차 타고 갔는데 강의 딱 듣고 오랜만에 이제 역사에 대해 좀 다시 알고. 맞다 맞다. 밥도 진짜 맛있고 청소도 뿌듯하고 유생 체험까지 하고 되게 완벽해. 뭔가 단순 작업의 반복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 청소 과정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맞아 맞아. 해서 더 재밌었어. 내가 진짜 그 구역을 깨끗하게 만든 기분이 들었어. 아까 봉사활동 다녀오고 집에서 잠깐 밥 먹고 쉬었더니 7시 반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개인 연습을 하려고 했어서 아까 받은 이 기부 셔틀 굿즈 컵에 제 물을 담아가려고 해요. 집 근처에 연습실 대관을 했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또 이렇게 텀블러가 생겼으니까 딱 맞는다. 여기에다가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뿅. 오늘 나의 힘이 되어줄 텀블러. 체력이 부족한 걸 느껴서 줄넘기를 샀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줄넘기 조금 하고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나 자신.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